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L로 가는 마지막 방문 11차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늘은 여러분께 지주의 경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자 김철민이고요. 함께 안내해주실 두 분의 해설이 나오겠습니다. 김동주에서 자리하신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다음번 MSL 어떤 명칭이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2007 곰팀 MSL 시즌 1,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2007 곰팀 MSL 시즌 1에 이제 출전할 선수들이 D조와 H조, 말하자면 네 자리만 남겨놓고 모든 선수들이 안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 뭐 신예들의 강세가 정말 대단하고요. 지금까지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해서 MSL에 진출한 12명의 선수 중에 8명의 선수가 첫 MSL 진출자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중에 4명은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MBC 게임에 데뷔한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예들이 이번 그 곰TV MSL 2007 시즌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경기 결과들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베테랑 선수 2명과 신예 2명이 출격합니다. 지난 시즌 서바이벌 리그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보였었던 임동혁 선수와 한비스타즈의 테란라인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김동주 선수, 그리고 MSL 본선에 각각 한 번씩 올라가 봤었던,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본선 진출을 노리는 변영태 선수와 송병우 선수까지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예측 불허의 경기가 치러지지 않을까 싶네요. 해마다 이 새로운 신예들이 대거 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2007년도 1-4분기가 이제 거의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도만큼 신예들의 어떤 그 도전이 거센 적이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MSL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반증되고 있습니다. 자, D조와 H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동안 채워진 12자리 주인공 확인해 볼까요? 자, A조의 주인공은 김남기 선수와 최현성 선수, 지난 4월 5일 목요일에 결정되었습니다. 박지호 선수와 김성진 선수 탈락, B조는 4월 10일이었습니다. 박정욱 선수와 연보성 선수가 진출하고요. C조 4월 7일 김창희 선수와 박성훈 선수가 MSL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영 선수와 신선영 선수가 안타깝게도 탈락하게 됐습니다. B조는 4월 10일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선수와 서지훈 선수와 MSL에 합류, 서경정, 박종욱 선수는 탈락의 고배를 맞습니다. D조는 4월 10일에 경기가 있었네요. 안상원 선수와 박태민 선수가 MSL에 갑니다. 신혜준 박수영 선수 탈락. F조의 경기가 4월 14일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승훈 선수, 요즘 아주 떠올라오죠. 전상욱 선수가 MSL에 진출하게 되고요. 김성기 정영 선수도 탈락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이제 이번 토요일 19일과 20일에 걸쳐서 4자리만 채워지면은 2007 곰팀 MSL 시즌 1의 멤버들은 모두 결정이 됩니다. 도전자 임동혁, 김동주, 변영태, 송병구, 김민구, 정영 선수 등한 유명한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H조까지 경기가 남아있고요. 오늘의 경기를 알려드릴까요? D조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롱비네스와 블리츠, 그리고 리버스 템플의 맵이 세 가지가 때리고 있는데요. 임동혁, 김동주 선수가 먼저 싸웁니다. 변영태, 송병구 선수가 뒤이어서 두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이 1경기와 2경기 승자는 승자전으로, 패자는 패자 부활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살아남은 선수 5경기 최종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조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탄생이 되게 되고, 두 명의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쭉 쓰여져 내려온 스토리처럼 또 탈환의 강세에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종족의 또 반란이 뒤늦게 펼쳐질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참, 이번 시즌 그 서바이벌 토너먼트의 경기 내용, 굉장히 수준 높다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 곰팀 MSL 시즌 1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지난, 경기였었죠. 이승훈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경기. 아주 뭐, 치열한 접촉 끝에 결국 이제 이승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MSL에 진출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경기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경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늘 경기는 경기도 오늘 열리는 경기도 지난 경기만큼이나 좀 명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MSL 배출하는 스타도 많습니다만 MSL 서바이벌 리그 토너먼트가 배출하는 스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 그래요. 선수가 있지요. 자, 오늘 버전 선수들 준비 마쳤습니다. 선수들 모습 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임동혁 선수와 김동주 선수 나와주세요. 자, 4회 4들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이제 경기석에 앉았습니다. 펜트X에는 이훈현 선수 혼자 있기 때문에 내려올 거예요. 예. 휴가 돼야죠. 임동혁 선수. 임동혁 선수는 데뷔하자마자 양대 예선을 14승 1패로 쏟는 이변을 아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공식전에서 첫 승을 거두기까지는 2연패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선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식전에서도 그 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공식전에서는 첫 승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승을 하고 난 이후에 서바이버 리그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면은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으면서 MSL까지 올라가는 그런 발목할 만한 성장의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윤영태 선수 혼자는 외로울 겁니다. 김동준 선수 같이 가야죠.
예, 예선 17조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8강에서 이철민을 2-1로, 4강에서 최가람을 2-0으로, 결승에서 김준영을 2-0으로 꺾고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한빛타지의 최대 약점이라면 역시 테란라인의 부재, 그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주 선수 스스로 한빛테란라인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가 바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바로 이 윤도현 선수와 김동주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수를 승자로 한 명의 선수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두 선수 경기 준비 끝났으니까 바로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두 선수의 경기 논의는 축구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이제 시작됩니다. 에, 먼저 테란을 보고 계십니다. 김동주 선수네요. 11시 위치했습니다. 롱게스 투구의 전장은 한비스타지 김동주. 김동엽 선수 대시했습니다. 혜택의 김동엽 선수. 김동혁 선수는 서바이벌 리그, 10차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이제 올해 2월 달에 열렸었던 경기인데요. 예, 그때 이제 그 대회에서 변혁태 선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공격적인 그 저그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에 나오는 병력들을 모두 잡아먹고, 그 이후에 아주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친 결과 승리를 거뒀었는데, 일단은 김동혁 선수는 공격적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김동주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눈치를 달고 저그닝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에 대한 좀 촉각을 세우고 저그닝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좀 반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동주 선수가 속한 한빛타즈 팀 분위기도 요즘 좀 침체기거든요. 최근 그 프로리그 경기를 패배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개인전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른 팀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비교적 좀 적은 편을 하는데 만약 이런 분위기에 김동주 선수가 오늘 이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뚫고 차기 MSL에 진출하게 된다면 분위기 반전에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팀을 위해서도 일단은 한빛타즈는 뭐 저그라인 저그 한 명, 그리고 프로토스 한 명이 굉장히 능력 있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데, 사실 테란 라인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빛타즈의 김동주 선수가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해서 MSL에 진출을 하고 조금 더 한층 더 성장한 선수가 된다면은 팀 자체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이재준 감독도 그런 그 의사를 좀 설명했죠? 네. 테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재준 감독도 인정하는 바였고, 이번에 또 테란이 키워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김동주 선수 대주! 자, 상대는 혜택의 임동혁 선수. 예, 임동혁 선수 앞마당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인트를 가져간 모습이죠. 자, 그리고. 김동주 선수는 백석부터. 배럭스를 전진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빠른 배럭스는 아니었어요. 네. 네. 김동혁 선수의 모습,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김동주 선수의 수비. 본진 입구를 좁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는 뭐 한두 개 정도 생산한 다음에 앞마당에다가 코멘트 센터를 짓겠다라는 뜻 같습니다. 아직까지 커맨드를 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동주. 배터리가 부터 3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머린들 나와서 오버로드를 끝자락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앞마당. 네, 나오고 있는 모습이 미니맥상이 보이고 있네요. 예, 저거, 예. 왔다 간 김에 그냥 한 대 툭 때리면은 피할 텐데. 예. 하나도 그래요. 자기 할 일에 영향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머리들이 멀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요. 머리 쉬운가요? 네, 기간 한 달이 뭐. 쉴답니다. 예, 예. 액션만 세봤던 머리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으로 뭐 네, 경기는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흔히 볼 수 있었던 테란대 저그 롱기노스의 경기 양상, 예. 후반 양상 그대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 네, 이것까지도 똑같아요. 저그리 조금 갖고 가서 한번 찔러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밥 8마리 중에 하나. 위치가 돌아가는데, 아, 이거 먹기 했는데요. 잡아먹기 했는데. 아, 대치래, 경기! 말씀드렸다시피,
도망가면서 예. 그렇고 임동혁 선수는 굉장히 그 공격적인 플레이어입니다. 네. 박병철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때도 적은 이후로 2등을 보면서 아주 그 경기의 승기를 빨리 잡았거든요. 자 마지막 머린 하나 맞춰서 이도 빠져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대세만은 벨성 껌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 다 들키고 예.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술 술술술 뭐가 뒤쳐 올라오고 있어요. 자리를 빨리 잡아야 이거 왜 예. 선방할 수 있을 듯한데 저번에 예. 계속 찍고 있거든요 임종혁 예. 선수 2등을 봤다 싶으니까 네. 잡았거든요 머리채. 그리고 나서 이제 안마나 확장기지가 성공을 한 이후에 바로 쓸베럭스를 예,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그 투베럭보다는 타이밍은 늦어도 한번 나갈 때 아주 자세히 머리채를 예, 이거 네. 맞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또 될 텐데요. 그렇죠. 뭐 저글링으로 한번 뚫리고 난 이후에 아유 저글링 뚫때 이 정도 올라가면 안마당을 돌리지를 못하고 야, 경기는 바로 끝나겠네요. 아 기대주 김동주라고 우측을 좀 붙여보고 싶었습니다만 그 기대가 안 나오네 바랍니다. 한대에서 김동주 선수 뒤에서는 초반에 정말 돌뿌리 제대로 걸려서 이 임동혁이라는 돌뿌리에 제대로 걸려서 임동혁 선수에 대한 어떤 명을 지금 파악한 조성 바로 넘어주면은 김동주 선수였고요. 5분 16초 만에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다시 리턴을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쳤다보니까는 다음 판에 김동주 뽑아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먼저 김동혁 선수는 승자전으로 김동주 선수를 배잡아 들어야 됩니다. 이 팀 놔두고 빨리 나와 있다가 괜히 험한 골 당하네요. 아, 굉장히 아쉬운 경기일 겁니다. 김동주 선수도 지금 아,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냥 멋쩍은 듯한 웃음을 예, 지어 보였었는데 역시 머린 4개가 그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인 위치에 포인트에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저글링을 뽑고 분명히 뽑을 수 있는 데다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어 예전에도 변형태 선수를 상대로 롱기누스 2에서 아, 이런 식으로 저글링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머린들 잡아먹고 승리를 거뒀었던 이런 네. 공격적인 성향이라면은 머린을 최대한 안전한 위치에다가 옮겨놓고 게다가 앞마당 확장기지를 했으면 앞마당을 지키는 포인트에다가 머린이 있어야지 언덕 위에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김동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뼈아픈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마당 쪽에서 저글링을 생산한 것을 김동주 선수가 보지 못하면서 예, 이런 급습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진에 SCB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앞마당 쪽 라바에서 아마도 저글링 변태가 들어갔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것을 그 미처 김동주 선수가 예상을 못하면서 머린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모두 다 잡히고 그리고 또 임동혁 선수가 사실 거기서 고삐를 늦췄으면 김동주 선수에게 오히려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예. 바로까지 눌러주면서 계속 저글링으로 몰아쳤죠. 확실히 임동혁 선수가 세기를 박는 타이밍 선택이라던가 예, 어떤 그 과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취 한 방에 휘청거리는 상대를 계속 연타를 날려 쓰러뜨렸던 김동주 선수가 이제 곧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승자전 경기는 이제 3경기가 되었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변형태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또한 한판 승부를 벌이겠습니다.